네, 자산관리 토크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올해 시작하는 첫 번째 네. 거래일이기 때문에 올해 돈 많은 분들은 어느 쪽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또 조금이라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열심히 들어야죠. 그런 이야기들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김종구 부장 모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안녕하세요.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시고 고객분들 돈도 많이 불려드리고 네. 예. 그리고 본인도 돈을 많이 벌으셔가지고 네. 예. 지금 뭐 좀, 벌으셔가지고. 곁에서 돈다 쓰실 때까지 예. 그 얘기 저희한테도 좀 많이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뭐 시작하기 전에 예. 뭐좀 챙겨야 할 이슈들 있을까요? 예. 지난주가 2020년 마감 네. 주간이었죠. 그렇죠. 그럼 예. 한번 글로벌 이슈 체크 몇개 하시고요. 그리고 네. 2021년 강남에 하이네트워스 인디비주얼들이 귀추하는 상품과 기타 방향에 대해서 네. 이번에는 좀 철학에 대해서 철학. 철학이 좀 뛰어나야지만 맞아요. 예. 그래요. 우리는 기술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예. 중요한 맞아요. 거죠. 예.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봅시다. 예. 네. 아시죠? 2020년 이슈 보시면 일단은 넘버원이 코비드-19이죠. 맞습니다. 예. 그나마 미국 페드가 발빠르게 자산 매입 지속하고 제로금리를 2024년까지 유지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좀 안정이 됐죠. 유럽, 일본은 따라왔죠. 실질적으로 블렉시트가 지난주에 종결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2021년 1월 1일부터 지금 영국의 젊은 친구들은 이제 잡리스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터블런스가 굉장히 심합니다. 네. 한편 뭐 우리나라 포함해가지고 모든 글로벌 국가들이 화폐를 막 휴지처럼 지금 뿌려가지고 위험을 막았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가 급상승했습니다. 제가 12월 달에 그때 한번 나와가지고 2천만 원 초반이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3,700에서 3,700만, 800만까지 지금 900? 움직이고 있습니다. 900 정도 되는 것 예,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두배 그렇죠. 뛰었습니다, 거의. 예. 그런데 향후에 더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은 제도권에서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추가 상승 여력까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중국이 예. 지금 디지털 화폐 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네. 하는데 예.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것도 생각이 있고요. 들고 워낙 지금 뭐 현찰을 막 뿌려대리고 기존에 그거 페이퍼 머니가 인플레이션을 못 따라가니까 그나마 지금 크립토 커런시는 이 채굴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렵죠. 예, 하나 채굴하는데 뭐 전기료가 어마어마하게 되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금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자산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유튜브니까 이런 말도 드리겠습니다. 그 머니 런더링의 넘버원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머니 런더링. 머니 런더링 아닙니까? 여기서 전자화폐 가지고 외국에서 언제든지 쓸수 있으니까. 그래도 그때는 하이타일스입니까? 빨래핀이었습니까? 양잿물을 쓸 수도 있지 양잿물. 않겠습니까? 거기 잘못 먹으면 죽는데. 예. 그러니까 머니 런더링이라든지 기타 뭐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이라든지 다목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코비드-19이 부의 격차, 계층간 격차, 국가 간 격차를 더 심화시켰다. 그걸로 지금 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되는 게 이제 K자 아닙니까? K자. 예. 올라간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고 맞습니다. 내려간 사람들은 예. 밑으로 예. 양극화. K자의 위쪽으로 좀 저기 달라붙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아래쪽으로 떨어지면 이제 저희는 그것 좀 어디에 있는 굉장히 걸까요? 어려운 올해부터는 위쪽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앵커님. 제발요. 그렇군요. 예. 자, 이제 우리 그 이제 그 금융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자산시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작년에 이제 가장 눈길 끌었던 건 역시 주식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식시장이 사상 처음으로 했죠. 2,800포인트 위에 올랐고, 예. 그렇죠? 하지만 이제 부동산 시장은 조금 막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 예, 가격은 많이 올랐지만 사실은 뭐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예, 이제 그 많이 세금 이슈 줄어들고, 때문에 네. 지금 거래를 못하도록 막아놨죠, 솔직히 말해서. 이제 이그 자산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저기 그저그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예, 지난해 진짜 동학개미의 원년 탄생으로 슈퍼스타가 떴습니다. 외국인이 2조를 때려도 다 받았죠. 맷집 좋습니다, 동학개미들. 그리고 또 의외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삼성전자 포함해가지고 큰 선물을 줬죠. 중국의 하웨이를 때리니까 5G 관련해가지고 그 버라이존이란 어마어마한 그거 네. 모바일 그 텔레커뮤니케이션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웨이에 줄 거를 9조짜리를 삼성전자에 줬죠. 그러면서 그 트리클 다운되는 수혜주들이 삼성전자가 대장주로 뜨면서 나머지 통신업체들, 코스닥 업체들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학개미들도 동학개미 못지않게 또 열심히, 우리나라 열심히 했습니다. 예, 예. 예. 테슬라가 작년에 잡으신 분들은 750% 예, 드셨습니다. 그에 따른 또 테슬라의 차체를 공급하는 명심산업 작년에 IPO 올라가가지고 한 400% 이상 올랐죠. 지금 주식 시장은 올해도 좋게 보지 않습니까? 뭐 일단 전망들은 나쁘지 않더라고요. 예. 예. 지금 깜짝 놀랐는 게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우리 빌딩의 길 건너편에 거래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래소. 거기에 고 5천 불 마켓 그거 지금 크게 써붙여놨어요. 아 그래요? 예. 고 5천? 고 5천. 예. 5천까지 내다보고 있네요. 뭐 5천. 뭐 언젠가 가긴 가겠죠. 일단 3천부터 확보하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때 좀 조심해야 되겠죠. 네, 사람들이 예. 이제 낙관으로 돌아왔을 때가 가장 위험한 변곡점 될 수가 있으니까.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참 이 얘기하면 가슴이 쏙쓰리는데 국내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이 진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네. 그래 지금 보유세 포함해 가지고 각종 거래세를 높여놔 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동산이라는 걸 보시면. 일단은 수요 공급에 따라 가지고 시장에서 메커니즘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결정돼야 되는데 지금 24가지 대책이 나와 가지고 가격을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풍선 효과에 따라 가지고 지방까지 지금 다 올라 가지고 계층 간 격차가 더 벌어졌으며 공급에는 이건 잡을 길이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서울 지역의 평당 가격이 아파트 평당 가격이 4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예, 4천만 원이 넘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그 32평짜리를 가지고 있다면 예. 12억이 돼야지. 12억 13억이 예. 거래가 됩니다. 야, 12억? 마포가 그 표준이 되겠습니다. 마포. 예, 예. 마포의 마용성 할 때 그 마포. 예, 마포입니다. 마포가 예. 종전에는 이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거래를 7억에서 8억 정도 시켰습니다. 30평대. 네, 네. 그 불란스 대사관 앞에 있는 그 SK 허브 아파트라든지 거기가 상당히 좋아요. 고도 제한이 걸려가지고 불란스 대사관 잔디 구장을 딱 보면서 그런 아파트들이 7억에서 8억에 거래가 됐는데 딱 1년에서 1년 6개월 전이에요. 그러게요. 그런데 이 계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왜 공급은 안 늘는데 수요는 물밀듯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올해 상반기까지 또 토지보상금이 50조가 풀립니다. 토지보상금. 예, 경기도 고양시 포함해가지고 과천, 이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네. 청년주택. 또는 기타 임대주택을 많이 짓거든요. 그 50조가 어디 가겠습니까? 뭐 이제 주식시장으로 오겠죠. 뭐. 일부는 주식시장으로 가겠지만 또 부동산에 또 매니아들은 또 다시 또 부동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땅이라든지 기타 또 우리 장남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하나 사줄게. 아빠가 가오로. 이런 또 시장에 또 그런 팬데믹이 나타나거든요. 아 오늘 뭐 영어도 그렇고 일본말도 그렇고 객체에서 고생 많습니다. 예, 영어를 좀 쓰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이슈들이 그렇게 지금 작년에 그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네네. 올해 한번 보시죠. 강남 부자들이나 예, 예. 어떻게 되고 있는가. 네. 이제 그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 예. 아마도 이제 우리 개인들도 이제 뭐 다이어리 앞에다가 그래도 한 해 예. 계획이라든지 한 해를 맞는 소감이라는 것 그 적는 경우가 종종 예. 있는데 예 사자성어 사자성어는 저기 이제 그 연말에 한 번씩 정리하는 예. 거고 예. 네, 가는 거고 예. 예. 어찌됐든 이제 그 마스터 플랜을 짜야 되잖아요. 예. 지금 최근에 강남 부자들의 2021년 마스터 플랜은 핵심은 뭡니까? 예 변화 안정 속에 수익 추구. 안정 속의 안정? 수익 추구. 예. 워낙 예. 2020년에 터블런스가 심했잖아요. 네. 그리고 일부 또 수익 많이 난 자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주식 뭐 3배, 5배 기본적으로 예. 네. 수익 나신 분들은 거기서 원금은 빼셔 가지고 꼬마 빌딩으로 간다든지. 그게 한번 오래 들은 적이 있어요. 예, 예. 그런 리밸런싱 작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그거 US 달러 유로화 표시 채권들도 네. 팬데믹 2003월 4월 달에 잡은 것들은 100% 수익이 났습니다. 이것도 비과세입니다. 주식도 비과세했듯이 해외 채권 매매 차익도 아직 비과세입니다. 그렇죠. 예. 그것도 지금 전체적으로 또 리밸런싱 하셔 가지고 또 부동산으로 가실 분들 안 그러면 원금만 빼서 또는 수익금만 빼서 비트코인으로 또 리밸런싱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공격적으로. 용기 있으신 분들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차피 원금은 딴 데서 빼놓고 이익금에 대해서는 비트코인이 중간에 터블런스만 있겠지만 향후 가는 방향이거든요. 왜? 전 세계가 같이 페이퍼 머니를 뿌려대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논리로 따라가지고 또 미국에서 만약에 FRB 포함해가지고 제도권에서 비트코인을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지금 가고 있는데 좀 전에 페이스북이 리브라라는 걸 하려고 그랬는데 네. 제동을 걸었잖아요. 그게 지금 되는 분위기가 돼 있잖아요.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 배팅을 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비트코인 있습니다. 비트코인 쪽으로도 실제로 많이들 관심을 갖고 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금 거래소가 한 두 가지 정도만 믿을 수가 있거든요. 뭐 일단 거래를 제일 많은 데 비썸이고. 예. 그다음 업비트라든지. 네. 그런데 강남 부자분들은 어째 보면 또 홍콩이나 싱가포르 글로벌 또 거래소가 있거든요. 사이즈가 큰데 또는 안전장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상당히 그 하십니다. 예. 근데 사실 이제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크니까 예. 좀 안정 속에 수익을 추가하시는 예. 그런 저기 그 부자들은 또 접근이 좀 어려운 수익금을 가지고 배팅을 하시니까 할 수가 있겠고 예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그 김종국 부장께서 이제 달러 표시 채권 예, 예. 그걸 이제 그 전문으로 하시니까 예. 우리가 왜 어릴 때 좀 저기 그 이 좀 비아냥되는 투로 그런 예. 일이 많이 채권 사려 채권 사려 하면서 이제 채권 가방 들고 다니는 거 비아냥했거든요. 예. 이제 동네에 가면 예. 동네에 가면 이제 가끔씩 채권 사려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예를 들면은 내가 자동차를 사게 되면 도로공채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렇죠. 예. 아니면 아파트를 사면 이제 국민주택 그 1종 2종 채권 예, 맞습니다. 양곡증권이라든지 가지고 있으면 예. 매매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럼 이제 이 양반들이 다니면서 엄청난 할인율로 사는 거예요. 예. 소위 전문 용어로 와리깡이라고 그렇죠. 그러죠. 네. 아 오늘 난무하는데요. 네. 아니, 너무 저기 이거는 뭐 전문 용어니까 와리깡. 예, 네. 와리깡이죠. 그러면은 그 만기 원금의 한 30% 수준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세 배 이렇게 막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야 그거 진작에 알았으면 예. 나도 가방 하나 사가지고 예. 저기 그 저 메가폰 하나 들고 채권 사려 했을 텐데. 지금 글로벌 시대니까 IT를 하나 만드시죠. 네, 근데 벤처 기업으로 해가지고 요즘 또 채권쟁이들이 또 많이 늘어나가지고 물론 저기 그 채권을 빠삭하게 잘 아는 사람들이 많진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또 하는 사람만. 그 저는 아직도 거기에는 그 이건 니치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 굉장히 중요한 저기 저 그 이 투자 대상이 있다. 일종의 블루오션 시장이죠. 믿고 있죠. 예, 맞습니다. 예. 제가 뭐 저기 그 채권 전문으로 해서 저기 그 강의한 사람이라서 꼭 얘기하는 건 아니야. 예. 하지만 전 지금도 젊은 사람들한테 그 얘기해요. 지금이라도 채권을 팔아. 그러면 거기에 길이 있다. 그래요.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그러면 예. 예. 거죠? 예. 저희가 지금 새로운 섹터 글로벌 본드 시장이 보는 섹터가 뭐냐 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송유관 회사들, 미드스트림 네네. 회사들이 제가 잡고 한 30% 수익이 났어요. 그리고 고객님들 일부 리밸런싱 해드리고 또 키 맞추기 또 채권 가격이 또 나오니까 그 중에 또 등급은 좋은데 아직 못 올라온 것들 그런 것들로 리밸런싱 연초에 또 많이 할 겁니다. 고객님들. 예. 하지만 이제 또 2021년에도 녹록지 않은 변수들이 많이 있어요. 많죠. 예. 사실 올 1월 1일부터 브렉시트가 네. 돼가지고 예. 지금 뭐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 영국에 있는 젊은이들은 잠리스가 될지도 그렇죠. 왜냐하면 어른들은 선배들은 전부 다 그 EU 통합해가지고 다 여기저기서 일 다 해놓고 예. 내가 취직해서 나가려니까 딱 막아놓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도보 해협에 그 지하 저기 터널 있잖아요. 예. 여기 이제 트럭들이 수출 왔다 갔다 이제 통관해야 되니까. 정부에서 나와가지고 사재기 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있고 또 미국과 중국 간의 저기 그 무역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고 예. 이런 저기 그 올해도 좀 봐야 되는 변수들이 있는 거죠. 예, 글로벌 환경을 반영해가지고 2021 빅 팩터 빅 이슈 한 네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다 아시겠지만 바이든노믹스의 수혜 섹터는 어딘가 그걸 봐야 됩니다. 바이든노믹스 그린? 예, 그린? 예, 친환경 ESG. 그에 따른 국내 주식들, 수혜주들 한번 보셔야 되고 그리고 코비드-19은 거의 잡힌 것 같죠? 백신이 나왔으니까 일단 뭐 예. 한 그, 6월 정도 되면 그래도, 이제 그래도 예. 면역이 생기려면 한 6개월을 정도는 예, 봐야 되니까 아직까지
완전히 다 저기 접종이 된 게 아니니까. 예. 뭐 저기 그 빠르면은 올 여름, 좀 길면 저기 올 겨울까지는 예, 요 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역시 시장도 빨라요. 바이러스 시장도. 코비드 20, 21이 나올 겁니다. 코비드 21? 예. 20, 21. 변종이에요? 예. 변종입니다. 그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백신 확보했다 그러면 20, 21로 나오니까 역시 금융시장도 빠르지만 이 바이러스 시장도 굉장히 빠릅니다. 같이 가니까. 그게 지금 또 키 팩터고 또 블랙스트 딜도 낸 거 1월 1일부터 어떤 식으로 또 전체 유럽연합 탈퇴 세부적인 계약이 되는가 또는 메르켈 그 네. 여사님이 네. 올해 퇴직하잖아요. 한 번 더 하신다 그러지 않아요? 못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누님 선배님한테 연락이 오셨는 거예요. 한 번 더 한다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이 진짜 중심을 잡아줬는데 그러니까요. 그 어쩌면 린치핀이 빠지는데 유럽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도 한번 보셔야 되고 네. 또 우리 옆에 있는 일본 7월 달에 어떤 일이 있어도 도쿄올림픽은 하겠다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죠. 네, 그게 부탁이죠. 제가 이제 올해 신년 구군을 저기 따져봤더니 구군이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이 커다란 거목에 꽃이 피는 형국이고, 예. 일본은 해가 지는 형국이에요. 아, 예. 올해. 예. 예. 그래서 아마 일본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예. 일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는 나름 선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예. 예. 고맙습니다. 포장 비결 같은 거. 이게 진짜예요. 아니 제가 예, 제가 저도 봤습니다. 명리적으로 예. 구분을 좀 따져 보니까 그게 뭐 공영 방송인가 TVN의 매스컴에 나왔는데. 아 그래요? 뭐냐하면 일본은 올해 그 쓰나미로 해가지고 한 3분의 2나 또는 완전히 없어질 수 있다고 영국의 예언가가 그랬어요. 무서운 얘기. 아, 그거는 좀 공영 방송에서 그게 나왔으니까 네. 믿거나 말거나. 아니 저기 저기겠죠 케이블 방송. 예, TVN. 케이블은 공영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아, 네. 거기는 뭐 아무 말이나 시부리는 되고. 예. 네. 지금 뭐 나타나는 상황도 도쿄 이제 그쪽 수도권 예. 중심으로 비상사태 선포를. 예. 지금 지진이 도쿄 저기 그 지하 쪽에서도 있고. 최근에 이제 이 몽골하고 이쪽에 저기 그 일본으로 오면은 일본 동쪽. 이쪽에 이제 고기압 저기압이 저기 배치가 돼가지고 눈도 지금 올 초에 엄청 많이 왔어요. 예, 기상이 24시간 동안 내린 적설량으로 63cm 찍었다고 하니까 만만한 그런 게 아니에요. 눈싸움하러 가야 되겠네요. 아니 가다 죽는다니까요. 갈 수가 없어요. 그 정도면. 네.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 상황에서 저희가 그 투자 관점에서는 로이드 뱅크라든지 HSBC 달러 표시, US 달러 표시 채권들이 종전에는 블랙시트의 불확실성 때문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역시 시장은 빠른 게 며칠 전부터 턴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확정금리로 5에서 한 10% 나오는 거 만기에 따라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여기서 수익 날 겁니다. 예. 그런 상황이 지금 글로벌 2021 이슈 환경 한 네 가지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전략이 중요한 거죠. 예. 근데 사실 이 전략도 만인에게 공통된 전략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세대별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이 놓여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데 따른 저기 그 전략들이 그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어떻게 하면은 올 한 해를 무탈하게. 예. 어째 보시면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가 투자 패턴이 전략이 바뀌어야 되는 게 지금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지난해부터 여기 K 채널에 와가지고 계속 제 나름대로 레코멘드 드리는데 20대 후배들이 우리는 인간도 아니냐. 우리는 지금 동학개미 해가지고 서학개미 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벌어보려고 그러는데 선배님 뭐 하면서 조금이라도 팁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올해부터는 20대, 30대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시점에서 조금 한두 개 좀 실전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어째 보면 지금 강남 부자분들이 60대부터 80대가 재력을 다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1960년부터 2000년 초반까지 급속 성장을 했던 그 수혜받은 세대거든요. 그렇죠. 어째 보면 지금 20대부터 40대까지는 그분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별로 먹을 게 없어요, 지금. 선배들이 다 먹어가지고. 그러면서 지금 올해부터 또 인구가 줄어드니까 경제성장률이 또 낮아질 수밖에 없죠. 네. 마이너스 성장이고. 그러니까 20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분들이 자제분들을 이렇게 교육시키세요. 우리 유대인들 교육 중에 바르미츠마라고 들어보셨죠? 바르미츠마. 성인식을 합니다. 여자는 12, 남자는 13. 그때
축하금을 줍니다. 네. 우리는 결혼할 때 받잖아요. 대한민국 남자나 여자들은 잘 살아 그러면서 하는데 바로미치마를 통해 가지고 본인의 계좌를 트고 종잣돈을 모읍니다. 그 비과세입니다. 그러면 집안 좋은 사람들이 1억 이상 받아요. 그러면서 본인 명의로 계좌를 트고 그때부터 부동산, 주식, 채권을 실전 투자를 합니다. 랍비 포함해 가지고 본인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차를 직접 운전하는 거하고 시뮬레이션에서 시뮬레이션 룸에서 운전하는 거하고 틀리죠. 그러니까 투자의 대가들은 유대인들한테 나오죠. 참고로 교수님 몇 살부터 돈 그거 철학 공부하시고 실전 투자 해 보셨습니까? 저는 돈이 없어요. 저는 전개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저기 그 저 책 쓰고 강의하고. 네. 아유 소박하시네. 역시 네. 학자시네요. 저는 31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돈이 없으니까 가오가 안 나오고 여러 가지 뭐 불편함이 많더라고요. 그때부터 돈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유대인 남자들은 13살이 하잖아요. 누가 네. 이기겠습니까? 야 그러니까 바르미치마 유대인의 교육법을 강남에 2세한테 교육을 시킨다. 예, 그거를 제가 실전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정려라든지 기타 뭐 세미나라든지 이런 거를 하시고 같이 공부하시고 그런 역시 강남 부자들이 부를 세습하면서도 철학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되고 있구나 하면서 한 분은 뿌듯했습니다. 그 어느 쪽에 예. 집중해서 그분들은 그러면? 그럼 모든 걸 다 가르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변동성이 워낙 심하잖아요. 기초 지식을 탄탄히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실패를 하더라도 작은 투자처라도 새로운 환경이 뜨면 지금 같은 바이오죠. 바이오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투자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그래야지만 실전 투자를 통해서 투자의 근육을 배운다. 그런 게 지금 강남에 지금 부흥되고 있습니다. 하긴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쪽에서 뭔가 직관을 얻기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예. 이제 뭐 작은 돈을 가지고 하면서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하면서 그때 누적되면은 예. 그럼 이제 그 이제 나한테 체화되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좀 중요한 예. 그 포인트 될 수가 있겠네요. 예. 예. 그리고 올해도 변동성이 심하고 하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존버 정신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알바 돼야 되겠네요. 예. 맑은 정신으로 미래에 가는 방향에 투자를 했는데 뭐 마이너스 10%, 15%, 20% 나고 뭐 여러 가지 뭐 나쁜 기사가 나와도 맑은 정신으로 투자를 했고 가는 방향이 맞으면 견뎌라. 그러니까 티핑 포인트가 올 때까지 끓는 점이 올 때까지 절대 빠지지 마라. 그게 지금 강남 부자들의 근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좀 결국 이제 투자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리스크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리스크를 부담하게 되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이제 출렁출렁할 때 그때 예. 내가 예상치 못했던 방향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 내 판단이 맞다고 믿는다면 예. 그럼 뭐 버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 예. 뭐 아무 생각 없이 투자해가지고 버틴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데이터에 근거해서 버티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 국채 10년물이 0.9% 수익률이 나거든요. 네. 그런데 어째 보면 S&P 500 주식 배당 수익률이 얼마가 나는가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에 근거해가지고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될 건가 그럼 버텨야 되나 추가 투입을 해야 되나 손절을 해야 되나 이런 거를 또 나름대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십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아마 저기 그 주식과 관련된 투자와 관련된 책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예. 워렌 버핏과 관련된 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두가 다 워렌 버핏처럼 되고 싶지만 예. 워렌 버핏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계산을 해서 주식을 고르는지는 사람들이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계산하는 게 구창거든요. 어렵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반드시 뭐 계산이라고 하니까 좀 복잡한 얘기지만 셈을 해봐야 한다. 예. 적어도 더하기 빼기 정도는 해볼 줄 알아야지. 예. 그래야지 맥을 정확히 짚을 수 있다. 예. 그렇네요. 그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뭐 잘 모르는 데서 기회를 잡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요. 그래서 네. 그분들은 뭐 이렇게 좀 쪽집게를 가르쳐주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워낙 이제 투자처가 다양하다 예. 보니까. 최근에 어째 보면 셀트리온 포함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해가지고 저희가 그거 반도체를 얘기하면 파운드리 그거 바이오 회사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네. 바이오 시뮬레이터 회사들이. 지금 백신들은 거의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라인 통해가지고 지금 공급하는 데도 많을 겁니다. 그런 거를 하려면 지금 바이오가 저희가 지금
산업으로 론칭이 되고 한 지가 사실은 3년, 4년 전부터 지금 뜨고 있잖아요. 그전에는 지금 안 뜨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바이오 쪽에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최근에 한국 바이오 시장이 뜬다고. 그분들을 개인 교섭으로 퇴이하면서 개인 교사로 해가지고 하시고 JP모건 같은 데 보면 바이오 세미나가 많잖아요. 그렇죠. 줌으로 해가지고 같이 들으시면서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코비드 이거는 바이러스가 아니고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인데 단백질이다. 그런 단백질이 이거를 극복하려면 나쁜 단백질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77학년, 8학년 되신 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 역시 돈은 에너지 싸움이구나. 그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요. 저기 그 연세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에너지가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한 70대 정도 되시면은 젊은 사람들 같이 세미나를 하게 되면 니들이 발표해라. 난 듣겠다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고 당신께서 직접 저기 그 리포트를 써와가지고 발표하시는 분들도 예. 계시고 그런 분들이 대체로 보면 좀 저기 그 이 좀 성공해 있는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이 예,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예, 예.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십니다. 예. 그리고 또 깍듯해요 그런 분들이 그 점잖고 예. 전통 부자분들은 진짜 배려심이 강하시고요. 점잖으시고 저처럼 이렇게 PB 또는 RM이라고 그러는데 감동을 시킵니다. 감동을 시키면 저는 있는 거 없는 거 전부 다 가져가죠. 뭐 그건 좀 전문용어로 간쓰레기 답변준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한국에 파킹을 하시니까 애국자시죠 어쩌면. 자 그러면 이제 시간도 슬슬 갖고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저기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올해는 변수도 여전히 남아 있는 쪽이고 강남 부자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안정 속에 이제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전략이 기본이다. 기본.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저기 그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뭐 여건도 만들어주고 또 교육도 시켜주고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자분들을 빗대서 우리처럼 저기 좀 덜 부자인 사람들, 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면 좀 우리가 좀 너무 비하하는 것 같습니다. 성실한 분들, 용어 성실한 분들이라고 그러죠. 제도권에서 가장 성실한. 그게 제일 문제예요. 애들 학교 갔더니 어우 애는 성실해요. 공부는 못한다는 얘기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서 특히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 분들은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자기 자업에 있어가지고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 직장 좋은 데 다니시는 분들은 대출을 이빨이 땡겨야 됩니다. 맥시멈으로. 그래요? 네. 금리가 제로 마이너스까지 2020 최소한 2년까지는 유지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투자 환경이 2년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투자를 해가지고 메이크 머니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빨 땡기셔가지고 저한테 질의 주시면 제가 부동산도 찍어드리고. 네, 우리 이제 그 요건 하나 합시다. 이제 뭐 가오, 이빠이. 아, 그렇습니다. 요거는 빼고 합시다. 아, 예, 알겠습니다. 면이 안 쓴다. 면이 안 쓴다. 그러면 최대한 이렇게. 왜냐면 이제 사실 뭐 그 일본말도 일본말이고 영어도 저기 그 저 외국말이고 하지만 그래도 또 일본말을 쓰게 되면 그래도 기분이 살짝 나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실하신 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실전 투자를 하시면서 대출을 무서워하지 마라. 유동성이 좋은 표현이었어요. 대출을 무서워하지 말고 덤벼라. 터질 것이다. 그래요. 저도 사실 그 젊은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제 핵심은 뭐냐면 젊었을 때는 내 가치를 높여라. 내 몸값을 높여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저기 그 연봉이 1억, 2억 가는 게 중요하지 재테크로 2, 3천 벌어봐야 필요 없다. 내가 일단 내 가치를 충분히 높여놓고 나면 그 다음에 재테크 할 기회 쫓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아직 가치를 못 높여가지고 어우 이 정도 별일 되시면 대단하신 거죠. 그래요. 뭐 어쨌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에서 최대한의 가치를 창출해내고 그렇죠. 이제 거기서 도움을 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언제든지 이야기. 전화 주시면 재능 기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올해도 알겠습니다. 이제 또 좋은 상품들 그리고 투자 철학과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들려주시길 바랄게요. 김정구 부장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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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업종 및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방송에서 투자 의견은 출연자 개인 견해일 뿐이며 키움증권 조사 분석 자료를 공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지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금자 보호 상품이 아닙니다.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키움에선 해외 주식 온라인 수수료 0.1%, 환율 우대 95%,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